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파파 멀티박스. 오늘 특별한 옵션을 하나 달았어요. 그 옵션이 무엇이냐. 참, 진짜 멋있는 옵션 하나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옵션을, 일단 그 옵션을 살짝 일단 보여드릴게요. 짜잔. 원, 투, 쓰리. 야, 죽인다, 진짜. 여러분, 이거 LED 조명 달았어요. 이런 거 보셨나요? 와. 어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어떤 비싼 장비라도 조명 들어간 건 없는 것 같아. 예, 이것도 이루입니다. 진짜 조명빨. 아, 불 끄면 진짜 끝나. 아,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야간 작업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조명 죽지 않습니다. 예, 아, 예. 아, 불 끄면 더 멋있어. 예, 진짜 멋있습니다. 아, 이거 앞으로 야간에 리뷰 좀 할 만한데, 이제 이거 끼면서. 참고로 이거는 아파트 사장님이 뭐 저기 하신 게 아니고 제가 하자고 했어요. 제가 그 지금 이 조명이 뭐가 들어간 거냐면 LED바예요. LED바. 요 앞에 보이는 LED바. 요 LED바를 이 사이즈가 안 맞아요. 예. 안 맞는데 요거를 직소로 좀 전에 한 세 마디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여기 어차피 이제 메인 전원 220이지만 이제 컨트롤 제어는 이제 12V이기 때문에 12V DC를 따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작업해왔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마음이 신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거를 지금 이거를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사장님이 원래 이 조명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예, 조명을 넣으려고 해서 이거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조명을 이제 앞으로 원래는 이거를 LED바를 다 이용해 가지고 멋있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보시면 여 보세요. 이 LED바 이만큼 잔뜩 사놨어요. 네. 안 맞아 가지고 예,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예, 손도 많이 가고 수정해야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그냥 몇 개 가져가가지고 그냥 제 공급 가방에다가 뭐 좀 만들려고 하다가 어? 자르면 될 것 같지 않나? 싶었어. 바로 잘라가지고 바로 달았습니다. 아, 아무튼 죽이네요. 아, 너무 멋있다. 여자든 장비든 조명빨. 네, 조명빨. 아, 우리 조명빨 무시 못해. 네. 아무튼 파파 멀티박스는 조명빨 진짜 잘 봤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옆에서 더 멋있어. 와, 또 뒤에서. 야, 여러분, 밤에 어두운 데서 작업하셔도, 뭐, 불편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어둠이 오면 올수록, 파파 멀티박스는 빛을 발한다. 어둠이 올수록,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실물로 봐야 돼. 네. 지금 이제 끈 거랑 킨 거랑 비교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야, 끄니까 뭔가 차가운 느낌 확 들어오잖아요. 아, 이거 그리고 조명 색깔도 진짜 지금 온화한 느낌, 따뜻한 느낌. 아무튼, 사장님,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개별적으로. 네, 개별. 저기 마음 있으신 분들은 집필 사장님한테 개별 부탁하세요. 개별 부탁. 아, 진짜 달고 보니까 아 멋있네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아 역시 왜 조명빨인지 알겠어. 우리 그 고깃집에도 왜 조명을 하나로 고기가 달리 보이니? 아 진짜 멋있어요. 네, 불 끄면 아, 네, 진짜 살아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아 죽이네요. 여러분들 장비에 조명 달린 거 보셨어요? 아, 자, 다칠 때까지. 이거 불 끄고 닫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다 닫은 다음에 끄셔야 돼. 오, 여는 기분이 있네. 아니, 딱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냥 스위치를 또 다는 거야. 그냥. 아, 그럼 힘들어져요. 멋있다. 아,
이거 출고 전부터 너무 자꾸 이것저것 너무 많이 묘지에 들어가는데. 아니, 이걸 하나씩 그냥. 아, 보내주면 알아, 아니죠. 이거 딱, 아, 시각적으로 연결해서 꽂으라고 하시면 되겠다. 예. 네. 네. 그쵸. 그냥,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이즈 맞는 LED바 구입하셔가지고 시각적 타입으로 이렇게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시각적 있어요. 12V 어차피 비싸가지고, 생각 있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장비도 내가 어느 정도는 뭐 기본 베이스는 가지만 추가적인 옵션 같은 거 우리가 자동차를 튜닝하듯이 장비도 튜닝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예. 네. 내 거를. 그럼, 얘, 남, 똑같은 기본 베이스는 나오지만 남들과 다 똑같은 차로 타고 다니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네. 나만의 색깔로 만들듯이 장비도 내가 꾸미는 게. 예. 네. 장비 이렇게 멋있는데 무슨 못 찾으면 어떡해. 그래도 일단 이거를 오픈한다는 자체부터가 그냥은 안 보낼 것 같은데. 아, 멋있다. 이 압력 체크할 때도 우리 일반 게이지 쓰지 마시고 요걸로 쓰세요. 예, 꺼내놓으면 일단 요 장비를 열어놓는다는 자체부터가 우리 누수를 의뢰해주신 고객님 앞에서는 일단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진짜로 이건 일단 50%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장비, 똑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아. 크. 뭐, 나는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예. 근데 진짜 이거에는 이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밝은 색보다는 제가 이게 나아요. 예. 주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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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LED 색깔도 괜찮고 너무, 아, 너무 좋아요. 아. 아무튼 요 시각적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활용하셔도 되고. 지금 내 모레 출구를 앞두고 뭘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사장님. 일단 출근 하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장비는 본인들이 좀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할 거야. 예, 예. 이렇게 영상이 올라갔는데 안 하고 배겨? 한 몸이 돼야지. 외부적으로 나오는 거는. 예. 그러면 너무 여기가. 그렇죠. 예. 이게 은은하게 조명 하나가 딱 좋아. 이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하나가 예. 숨겨진 듯. 예, 그쵸. 예, 아. 아무튼, 생각지도 않게 지금 한 거예요. 예. 이거를. 예,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원래 진행하려고 했으나, 사이즈도 안 맞고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저는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다 간의 수공업이에요. 진짜. 손수 하나하나, 이거 하나 만드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 LED 하나하나 다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일이 늘어나는 거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 예, 진짜 멋있네요. 진짜 괜찮다. 예, 혹시라도 LED 옵션이 필요를 하다 그러면 뭐 올려보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예. 아, 참고로 이제 이 지금 이 조명단 이 파파 멀티박스는 간혹 오해하실 분들 계시는데 제가 구입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장님께서 여기 사용하시는 이제 2호 이게 장비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필요할 때 좀 이렇게 가져가서 좀 쓰고 이런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간혹 이제 제가 구매하신 걸 오해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 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영상 리뷰도 좀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찍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있다는 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만드는 과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너무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본인 스스로 너무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능들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활용하시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단 한 가지, 이거를 많이 못 만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리뷰도 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진짜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건또 리뷰 들어갈 테고 그래서 또 좋은 장비는 이렇게 또 이렇게 꾸며야 또 맛이 나거든요. 아, 조명을 진짜 여기 조명만 계속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달고 보니까 진짜 잘한 것 같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장비가 필요할 때마다 사장님한테 대여해서 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여하면서도 우리 고객님이나 이제 뭐 일해야 하시는 고객님한테 가지고 갈때 그래도 이왕이면 이왕이면 멋있는 장비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LED 진짜 정말 달고 싶었는데 이제야 좀그 소원이 좀 이뤘네요. 아, 이것으로 파파 멀티박스의 LED 조명 요 하나로 또 빛을 발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추가적인 기능들 또 한번 리뷰 담아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파 멀티박스와 함께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